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놀라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를 알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무 속상하죠.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둘만 아는 의미 있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장소도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물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은 그 의미를 통해서 달리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 알면 달리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의미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시편을 읽는데 이 50편에서 이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서 제 스스로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하고 온 거는 설교를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고,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시편 50편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인데 아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서 다윗 시대에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에요. 우리 찬양 대장 우리 청지역 집사님 계신데 이렇게 찬양 대장 또 지휘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 시를 지었는데 이제 1절부터 7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찬양한 후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엘로힘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좀 길지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뭐를 가져갑니까?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 재물이 뭐 양도 되고 소도 되고 염소도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갈 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 이거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거기에 어떠한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재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그거 나한테 안 가져도 그거 다 내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거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소중한 거죠. 만약에 추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추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도심에서 살아서 그렇지 추수가 너무 귀중한 건데 농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입장에서 내가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기농에서. 얼마나 농사가 어렵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절대로 농촌에 안 간대요. 농사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쁘죠. 제일 보람되죠. 거기서 끝마치는 농부들이 많아요. 아 이제 내가 돈을 벌겠구나. 소득을 얻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생각하고 아 자연이 나에게 이런 걸 줬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자연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가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많이 가져왔는지 적게 가져왔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재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굿뉴스네. 이제는 헌금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양심불량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야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를 더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차 한 대를 네? 뭐 제니시스 한 대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일상은 다 우리의 삶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23절에 나오죠. 23절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를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내가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 이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땡큐죠. 그런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띵크잖아요. 어원이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 감사를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정의가 뭐냐? 감사가 뭐죠?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눈물 날도 많고 힘겨운 일도 많고 참 가난도 있고 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생각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불신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죄악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서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그게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이제 교회 끊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것도 불신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신과 매한가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자극적이고 굉장히 센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찢어버린대요. 여러분, 찢어버린다라는 게 이게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동물을 찢는다?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의 몸을 찢는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센 표현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서 3장 1,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죠? 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생각나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 제가 이렇게 막 찢는다고 막 하고 하니까 여러분의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감사의 뭐 전도사다, 그렇게 스스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감사의 위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사를 하면 이 인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난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뺨 맞지 않습니다. 감사는 무장 해제를 시켜요. 여기 부부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면은 아마 분명히 뺨을 몇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남편이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상대방을 그렇게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직장을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더한 사람이 있더라.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은 못하더라도 그냥 속으로라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물도 아니고 산성물보다는 이렇게 알칼리 수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알칼리 수를 마시는 게 좋다. 산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독이 있는 거죠. 그 독을 좀 빼내야 되는데, 저는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몸이 내 말을 듣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안 변하는 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설교를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목사인 내가 듣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설교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말을 자꾸 하면 그게 내 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수를 안 마셔도 그게 해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이제 뭐 내년 정도 되면은 해외여행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 어르신들,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뭐죠? 영어가,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영 안 되는 언어가 영어예요. 진짜입니다. 20년, 30년을 해도 영어가 안 돼요. 예. 네. 근데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땡큐. 맞습니다. 그것만 잘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 입국 절차를 받는데 막 뭐라고 샬라샬라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땡큐. 근데 웃으셔야 돼. 네. 땡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봐요. 천천히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땡큐. 그럼 또 물어본다니까? 그럴 때도 땡큐 하면은 그 사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직원을 부릅니다. 진짜 여러분, 요즘에 웬만한 뭐 미국에, 유럽에 그 공항에는 한국말 하는 직원들이 다 있어요. 답답한 건 그 사람이에요. 나는 답답할 게 없어.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도 땡큐는, 감사는 통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감사합니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생각인데 모든 생각은 끝이 중요해요. 처음에 생각이 불평, 원만, 한탄. 저는 좀 이렇게 불평보다는 짜증을 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감사의 생각으로 마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지 마세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으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감사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23절의 공통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이곳에 감사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시나? 여러분 이 감사는 그냥 의식이 아니고 이건 주문도 아닙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이 관계예요. 기도도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강청이죠. 강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청에서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예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관계인데 그 예배에서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하잖아요. 내 앞에서 모이라. 여러분 현장으로 모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여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예배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냥 무시무시한 신, 그런 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언약의 관계라는 거, 언약의 관계. 저는 캐톨릭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캐톨릭은 메시예요. 메시. 뭡니까? 미사, 의식.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는 십자가 하나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임재설이에요. 임재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의 본질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 그 언약의 관계에서 의식으로 어떤 제의로 어떤 관습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오늘 이 언약의 관계에서 감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구나. 이걸 깨달을 때 너무너무 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제가 상상한 것보다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환난을 얘기합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환난이 없는 감사는 없어요. 고난이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어쩌면 권한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다 감사한 조건인데 뭘 감사를 못합니까?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고 자녀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께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그 일상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호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손도 드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최가족도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이제 코로나19 가운데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작년 10월 22일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부르릉 하고 걸었는데 저쪽에서 예배당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갈까 하다가 벌써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촉이 있거든요.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봤더니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예배당을 점검을 하고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쳤는데 피가 그냥 흐르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수술을 세 번 받았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22일이 금요일이었는데 24일이 주일이었는데 저희 그 전 세계에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사모님을 위해서 단톡을 만들었어요. 한 260몇 명까지 갔었어요. 그분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24일 날 그 단톡에 그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올라왔어요. 제가 일부러 봤죠. 근데 본문이 세상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제목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 이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사모를 주신 20가지 감사의 이유를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수술을 10번을 받았어요. 13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살려주셨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재활하고 지난 10월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진짜 현실인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을 보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을 보인다라는 게, 아, 나 이미 뭐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해 주시나. 여러분, 여기서 보이리라라는 이 단어는 나타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아흐예요. 라아흐.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보일이라가 하나님과 연관해서 쓰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네,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무디 바이블 주석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 좋은 주석이니까 하나씩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보일이라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경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베푸심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이 구원을 보이더라는 것은 환난 날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감사는 그런 영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4편 6절에서 쓰였는데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선을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보여주십니다. 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난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꼭 집어가지고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감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69편 29절 30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프대요. 그러면 욕해야죠. 불평해야죠. 재수 없다고 그래야죠. 한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슬픔과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안양천을 이렇게 걷는데 찬양을 듣잖아요.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다 알아서 유튜브로 이렇게 해주는데 듣던 찬송을 계속 듣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늘 듣는 찬송이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이번 주에 들으셨어요? 이거 전혀 뜻밖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신일교회 교회 난인들인가요? 네, 다 받으셨죠? 네, 듣지를 않으신 거, 네, 내가 용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살렘 찬양대가 부른 찬송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제가 몇 개월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꼭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찬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찬송의 원래 원제목이 뭐냐면 Ten thousands of reasons that I praise. 여기 이제 영어 잘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만 가지 Ten thousands of reasons.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이유가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만 가지는 3만, 4만, 5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그걸 찬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감사할 이유고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할 이유고 슬픔을 당한 것도 감사할 이유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고생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여기 남편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들 많이 고생시키셨잖아요. 그죠? 네. 대답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하십시오. 네. 오늘 가셔서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한데 고마워 감사해. 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코로나19로 한 3년 겪었는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이유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